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C 언어가 끝났고 이제 운영 체제 쪽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또한 3개 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운영 체제는 우리 1과목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에 있는 안드로이드나 iOS나 윈도우즈 혹은 macOS 이런 애들을 운영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운영 체제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내용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내용은 쉬운데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얘도 포인트 3개가 하나로 운영체제로 묶일 거예요. 자, 운영체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일장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컴퓨터 하드웨어를 사용자가 쓸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운영체제는 스스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고 베이스가 된다. 다른 작업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윈도우즈가 깔려 있어야 엑셀을 설치할 수가 있고 뭐 설치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스마트폰도 안드로이드가 깔려 있어야 뭐 게임을 설치하든 말든 하잖아요. 자, 운영체제의 종류에는 MS-DOS, XP, 뭐 비스타 7, 10뭐다 있죠. 리눅스, 유닉스, 그 다음에 뭐 iOS, 여러분들 이 정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iOS, macOS, 그 다음에 뭐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 운영체제의 목적, 우선은 처리 성능 향상 또는 응답 능력 감소, 신뢰성 사용 가능도인데, 얘네가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가져야 되는 어떤 필수 기능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거냐, 평가를 했을 때 어떤 게 좋은 거냐 이겁니다. 자, 처리 능력이 높아야 된다. 결국은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100이라는 거를 주면 적어도 100은 해줘야 된다 이거죠. 자, 응답 시간은 얼마나 빨리 주느냐. 그러니까 뭐 A라고 하는 시스템과 B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야, 이만큼의 일을 줬어요. 이만큼을 똑같이. 근데 얘는 10초가 걸렸고 얘는 20초가 걸렸어. 어떤 게 좋은 거야? 얘가 좋은 거죠. 응답 시간이 감소할수록 좋은 겁니다.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됐죠? 신뢰성 어떤 건지 아시죠? 사용 가능도 어떤 건지 아시죠? 제한된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얼마나 얘를 많이 쓸수 있느냐.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컴퓨터를 200만 원짜리나 샀어요. 요즘에 200만 원짜리가 있나 모르겠는데. 근데 이걸로 저는 맨날 테트리스 하고 있어. 그지? 뭐 3D 게임도 아니고 테트리스 하고 있어. 이거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사용 가능도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주어진 하드웨어 시스템을 얼마나 많이 쓸수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성능에서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iOS가 더 최적화가 잘돼 있잖아요. 뭐 지금은 뭐 안드로이드도 아주 잘 되어 있긴 하지만 보면은 하드웨어 시스템 사양으로 얘가 좀 낮아요. 하드웨어 사양은 얘는 높고. 그런데도 보면 실행 능력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그 iOS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폰이 좀더 빠릿빠릿하고 한것 같아요. 아주 극미한 차이죠. 예전에 초반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이제 극미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런 거죠. 바로 얼마나 제시된 하드웨어를 충실하게 모두 다 써먹냐 이거죠. 자,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 기능이 나옵니다. 이제 운영체제는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 서로 얼굴 보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프로세서, CPU입니다. 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 파일 및 정보 등 자원 관리를 하고, 입출력에 대한 보조 기능을 제공하고, 시스템의 오류를 검사하고 복귀해서 시스템을 보호하고, 메모리 상태 관리, 사용자 간의 자원 공유 등의 기능을 한대요. 자, 운영체제 운영 방식이 나옵니다.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죠. 이제 일괄 처리라고 하는 거는 유사한 작업들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쭉 처리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도 요금 아니면 월급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괄 처리할 때 보통은 쓰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시스템에서 사용이 되고 적절한 작업 제어를 제공을 한다. 그래서 적절하게 순서에 맞춰서 처리하는 거죠. 자, 요거랑 이제 대응되는 게 요건 좀 이따 볼게요. 시분할 시스템이라는 거, 얘는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단말기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서. 사용자 관점에서는 프로세서를 일정 시간 주기로 번갈아 점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지금 나 혼자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만약에 강의를 녹음하고 있잖아요. PDF 리더 열고 있고, 강의 촬영 프로그램도 열고 있고, 그다음에 판소 프로그램 열고 있습니다. 얘네가 시간을 쪼개가면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니까 제가 막 판소하는데 얘가 밀려요. 이렇게 했는데 좀안 써주고 한적 있었죠? 자, 그게 바로 이제 시분할 시스템의 이제 단점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한 시점에 컴퓨터 CPU를 다른 애가 더 많이 점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조금 밀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렉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시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CPU가 이렇게 있으면 CPU 내에 시간을 정확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쪼개가지고 작업이 만약에 A라고 하는 거, PDF, B라고 하는 거, 녹화,
C라고 하는 거 판서가 있으면 들어갔다 놨다, 들어갔다 놨다, 들어갔다 놨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놨다, 들어갔다 놨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시간을 조그맣게 잘라가면서 처리해서 동시에 처리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코어 하나, CPU 하나에는 한 시점을 딱 봤을 때 하나의 작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단위가 굉장히 짧아요. 0.0001초. 이렇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 요거를 내가 지금 동시에 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죠. 자, 프로세서가 여러 사용자 프로그램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자신은 자신의 것만 처리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실시간 응답 요구된다. 대응이 되죠? CPU가 멀티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가능해 한다. 멀티 프로그래밍은 뭐예요? 코어 하나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단말기 사용자를 위한 대화형 처리를 위해 개발이 됐대요. 자, 다중 프로그래밍 얘도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그 다중 프로그램이 여러 개거든요. 그 CPU 하나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그널 처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이야기한다. 자, 다중 처리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CPU로 처리하는 거예요. 대신에 문제는 이 프로세서가 더 많겠죠. 이렇게. 다중 처리는 바로 CPU 하나의 작업. 보통 그렇게 이해하는 게좀 쉽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업을 처리하는 것이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다중 처리가 됩니다. 즉, CPU가 여러 개인 거.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이 보통 쿼드 코어나 아니면은 또 옥타 코어 8개. 8개 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요. 8개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코어가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다중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이나 윈도우즈는 다중 처리와 다중 프로그래밍을 모두 지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중 코어 하나에 시그널을 쪼개가지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또 처리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 자, 다중 모드는 얘네 혼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분산 처리는요, 아주 커다란 작업을 할때 얘네 컴퓨터를 분할을 해가지고 나눠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대신에 얘네는 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기억나시겠지만 저것의 단점이 있었죠. 분산 처리의 단점, 보안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운영체제 구성, 이것도 봤었습니다. 자, 제어 프로그램은 감작대라고 그랬습니다. 감은 작대기로 때려 딴다. 자, 처리 프로그램은 서문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문탁 이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과목에서 다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은 감시 작업 제어 데이터 프로그램, 이렇게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감시 프로그램은 자원의 할당 및 시스템 전체 작동 상태를 감시 감독하는 거고요. 제어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작업 제어는 어떤 작업이 들어오면 걔네를 위한 스케줄링을 하는 것. 데이터 관리는 기억 장치 내에 있는 자료에 대한 관리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름 그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처리 프로그램은 그 우리가 운영체제에 의해서 제어에 의해서 실제 수행하는 그런 애가 되겠죠. 그래서 언어 번역, 우리 앞에서 봤던 이번 과목에서 봤죠. 이제 언어 번역하는 거죠. 원시 프로그램을 번역해가지고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거. 자, 서비스 프로그램은 시스템 제공자가 사용자 빈도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을 미리 작성해서 제공하는 거. 그러니까 윈도우즈에서 보면 뭐 계산기, 메모장, 그림판 이런 것들이 서비스 프로그램이 됩니다. 자, 문조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면은 실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애들. 이런 것이 바로 문제 처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비스 처리, 언어 번역, 처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확하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운영체제의 제어 프로그램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감작대, 이렇게 되나요? 됐어요. 자, 작업의 연속 처리를 위한 스케줄 및 시스템의 자원 할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작업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작업 관리가 되겠고, 운영 체제를 수행 기능에 따라 분류할 경우, 제어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감, 작, 대. 됐죠? 자, 운영 체제의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응답 시간 줄여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보시고요. 자, 운영 체제 성능 평가 항목으로 거리가 먼 것은 비용, 처리 능력, 반환 시간, 사용 가능도. 됐어요. 운영 체제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 자원의 효율적 관리, 작업의 연속적 관리를 위한 스케줄 관리, 여러 사용자 간의 자원 공유, 원시 프로그램에 대한 기계 번역. 운영 체제가 아니라 얘는 언어 번역이 하는 애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또 살짝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